난 유배라고 함! 아, 진짜 노래 못 부르네. 예, 오늘 저 영상은 제 복주머니 영상입니다. 근데, 이걸 안 알아줬어요. 교복도 그냥 내던기친다. 왜냐면 나 학교를 싫어하기 때문이지. 네, 해서 오늘 찍을 영상은, 네, 복주머니 영상인데요. 네, 제가 어제 영상 한 편밖에 안 올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친구랑 이제 네, 만나가지고 늦게까지 안 노는 편인데, 네, 늦게까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애들이랑 노는 게. 근데 굳이 그 애들이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네, 엄마가 치킨 사주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찍지 말고 놀라고 해가지고, 걔들 집에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늦게 올리기도 좀 그래, 뭐 해가지고, 그냥 어제는 그냥 한 편만 올라가는데요. 에, 솔직히 저도 찍으려고 이제 치킨 먹어서 좀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찍겠다고 그 뭐더라 뭘 어디가 나가지도 집에만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냥 나갈 걸. 네, 어쨌든 내 목주머니 저럴 겁니다. 더러 슈팅스타 이건 그냥 함정 카드인데요. 네, 1 필드에 스타더스트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슈팅스타는 이제 스타더스트를 네, 덱 전용입니다. 실제로 네, 여기 있는 카드가 스타더스트 드래곤인데요. 아마 슈팅스타가 네, 그 아마 뭐지? 그 극장판에서 나온 카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피드는 뭐더라? 카드냐는 대상으로 발동, 네, 그 카드냐는 대상으로 발동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스타더스트 한 발만 있으면 그냥 그 슈팅스타를 발동시켜서 그냥 피드는 카드냐를 파괴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이라면 일단 스타더스트 드래곤이 존재한다는 건데, 뭐 스타더스트 드래곤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트 로드나 아니면 이제 신스터 굳이 꼭 뭐더라 스타더스트 드래곤만 아니어도 이제 성광이와 스타더스트는 뭐 그런 거 상시키면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 카드였고요. 더러 하나. 아, 말이 너무 꼬인다. 또로 섀도우 임펄스. 이것도 그냥 함정카드인데요. 섀도우 임펄스는 한 턴에 한 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 1. 자신 피드에 싱크로 몬스터가 전투로 효과로 파괴되어 유저 몬스터의 경우 만약 보내졌을 때 그 몬스터를 대상으로 발동했다. 그 몬스터와 같은 레벨 정점 카드명의 네, 다른 싱크로 몬스터를 네, 엑스트라덱에서 특수 선언한다. 레벨 종족으로 카드명이 다른 싱크로 몬스터냐를 특수한 덱에서 엑스트라덱에서 특수한다.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그 몬스터와 같은 레벨 종족으로 네, 카드명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아크나이트에서 소환시켰는데 아크나이트 또 묵산다는 거겠죠? 네, 뭐 그런 카드였고요. 그러니까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싱크로 몬스터구나. 그러니까 싱크로 전용 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스타더스트를 파괴되면 블랙 로즈 드래곤 아니 그러니까 레드 데미지 드래곤이 난다는 거겠죠? 와우, 그런 게 좋네, 싱크로 되기는. 그러니까 자신 피드 전투 효과를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조금 나쁘진 않겠죠. 네, 어쨌든 그런 카드였고요. 따로! 딴딴! 블랙 소닉입니다. 자신 피드에 블랙패드 몬스터가 세 장뿐일 경우, 이 카드가 발동은 폐쇄할 수 있다. 이 카드의 발동은 폐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장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세 장의 경우에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장이면 네, 폐쇄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상대 몬스터가 자신 필드에 블랙패드 몬스터의 공격 선언을 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 안면 표시 몬스터를 전부 제외한다? 아니. 성수를 막 거울이면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사카마모 거울이면 이제 스위프실 파괴 제외시키긴 한데 와 블랙소닉 개사기 와 그런 카드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 장뿐일 경우 이제 패에서 발동을 시킬 수 있는 거 네, 패에서 발동할 수 있다기 때문에 세트 해가지고 세 장만 네, 세 장이 아니라 한 장만 있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블랙패드로 그냥 공격 선언하면 이제 사이클론이랑 그냥 성방이랑 그냥 매크로콘스만 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개쩐다. 더러. 네 그런 카드였고요. 어쨌든 화려한 스파이시 화려한 속성 레벨 3 전사절 효과 몬스터 공격력 1200 수급 1300인 정말 신기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일반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발동한다.
상대의 엑스라 대해서 무작위로 한 장을 확인한다. 공격력 2000 이상인 몬스터의 경우 이 카드의 공격력은 1000 올린다. 공격력 2000 미만인 몬스터의 경우 그 공격력만큼 자신 라이프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2000 이상이면 이제 공격력이 1500이 되는 2200의 몬스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격력이 2000 미만이면 뭐였더라? 2000 미만이면 라이프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라이프 회복형이나 아니면 공격력을 올리는 용도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점은 이제 버리는 게 아닌 그냥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쓸모가 되지 않는 카드가 있죠. 네, 그런 카드였고요. 근데 이제 장점이랑 이제 상대 액트 하나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좋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카드였고요. 더러우. 오우, 속이 뜨거네. 더러. 어메 길어. 카우스 노무자 6. 오파즈 카우스 아틀란트고요. 네, 랭크는 7이고 기계적 엑시즈 효과 몬스터, 공격력 3300, 수력 3300인 몬스터입니다. 어메. 이 카드의 효과를 발동한 턴에 상대가 받는 모든 데미지는 0이 된다. 한 턴에 한번 상대 피드의 몬스터를 선택하고 공격력 1000포인트를 올리는 장착 카드를 취급하여 이 카드를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 카드가 넘버즈 6 오파즈 아틀란트를 엑시드 소재 하고 있을 경우 이 효과를 얻는다. 이 카드의 엑시드 소재가 3개를 제거하고 이 카드의 효과를 장착한 넘버즈 이름이 붙은 몬스터를 전부 다 묘지로 보내고 발동하셨다. 상대 라이프에게 상대 라이프 포인트를 100으로 한다. 어? 뭐야 이게? 상대 라이프 제로로 100으로 만든대. 와. 그러니까 이제 5파츠 되겠잖아요. 거기다 레벨 6 추출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랭크 6짜리 아틀란트를 손시킨 다음에 아틀란타르를 이제 손시킨 다음에 랭크 매직으로 이제 오파즈 카우스 아틀란타르를 이제 손시키고 넘버즈한테 장착 카드가 된 다음에 넘버즈 장착한 다음에 그 카드 묘지를 전부 다 버리고 상대를 라이프를 100으로 만듭니다. 뭐야 이 카드. 네, 그런 카드였고요. 오메 더러. 일쪽의 법도 일단 지속 함정 카드고요. 발동 시에 한 종류의 종족을 선언한다. 그 종족의 몬스터의 공격 선언을 할 수 없다.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몬스터에게 주문을 바치지 않으면 이 카드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사신을 만났을 때 야수전사격을 지속하면 이제 좆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카드 계속 제물로 받치면 되니까요. 네, 그런 카드였고요. 네, 간단한 카드였습니다. 더러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검투스의 투기. 네, 글라디우스인데. 아, 근데 요즘, 옛날에 검투스 덱을 맞춰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 돌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네, 검투스 종류도 모자르기 때문에 아마추어 있었는데요. 이런 카드도 있었네요. 검투스의 이름부터 몬스터만 장착 가능. 장착한 몬스터의 공격은 300포인트 올린다. 장착한 몬스터가 자신 페이드에서 대우 되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이 카드가 묘지로 변했을 경우 이 카드를 패로 되돌린다. 투기 글래디우스 같은 이제 패로 되돌아 검투스가 패로 되돌아가면 글래디우스에 계속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카드였습니다. 별다른 건 없네요. 더러. 소환그럼. 자신 피드에 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 이 카드를 패 또는 묘지에서 레벨 4 이하의 우마무의 이름 붙은 몬스터를 특수한다. 오, 이 효과로 한 턴에 한 번만 자신 메인 페이지만 발전할 수 있고 자신 묘지에서 특수한 경우 이 카드는 파괴한다. 요즘 덱은 정말 안 좋구만. 그러니까 이제 운마물 덱 전용 카드인데요. 레벨 4 이하의 운마물 몬스터를 특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운마물은 이제 재물 선언을 할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소환그럼 발동시켜서 재물로 바치시고서 이제 소환시켜서 아니면 이제 운마물 토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카드였고요. 오늘은 그렇게 딱히 이제 더 보충 설명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카드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장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그냥 뭘까 딱 보통이에요. 효과 딱 보통이었기 때문에 적당하군요. 뭐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만 찾아왔습니다. 그럼 끝!